장수돌 침대는 별이 5개인데 과연 장수 흑임선은 별이 몇 개일까요? 혼밥 수련은 한 1년 정도 했으니 이제 까짓고 혼술도 할 수 있겠지 싶어서 장수 흑임선 문을 힘차게 제끼고 들어가서 몇 분이세요 하길래 혼자 왔다 우짤래 하고 떡 앉아서 레드와인 한 잔에 9,000원, 브리치즈 구이 15,000원을 시켜서 드디어 탱자 생애 최초로 와인 혼술을 시도해봤는데 아 이거 정말 할 짓이 아니네요. 잔와인도 제법 풍미가 있고 브리치즈 구이는 처음 온 분들에게는 이 안주부터 시키라고 권하고 싶을 만지 고급스럽고 맛있었지만 정말 뻘쭘하네요. 그래서 내 다시는 혼술하지 않으리 다짐을 하면서 장수 흑임소로 나왔는데 이거 뭐 한번 먹은 거하고 영상 만들기도 그렇고 생각을 해보니 내가 밥을 먹고 가노오니 뻘쭘한기라 싶은기라요. 가서 식사부터 시작하면 이건 혼술이 아니고 늘 하던 혼밥인겨. 그러면 괜찮겠지 해서 5-10반 장수 흑임소에 오픈런을 해서 여기 식사도 돼요 하고 물어보고는 스테이크를 시켜놓고 스테이크 굽는 동안에 또 화이트 와인 9,000원, 옥수수 크림브릴레 6,000원짜리를 시켜놓고 스테이크가 굽히기를 기다리면서 앉아있는데 역시 술은 대낮에 빈속에 묵어야죠. 우와 뻘쭘함과 알딸딸함이 동시에 밀려드는데 잔 와인을 다 먹어갈 때쯤 되었어야 스테이크가 굽혀져 나오는데 아 이거 고기도 맛있고 프랑스 트러플 전문 레스토랑에 가서 먹어본 것보다 더 강력한 트러플 향도 나고 정말 좋았는데 역시 뻘쭘했고 와인을 두 잔이나 모아놓으니 비틀비틀거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. 기왕 이래 된 거 이제 딱 한 번만 더 가서 쭉 팔면 탱자 생애 최초이자 마지막 혼술 영상 하나 기록으로 떡 남길 수 있겠다 싶어서 세 번째로 장수 흑임소를 오픈런을 해서 뭘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관자 구이도 먹어보고 싶고 문어 스테이크도 먹어보고 싶고 투움바 파스타도 먹어보고 싶고 했는데 다른 손님한테 나가는 피자를 보고 이건 꼭 나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16,000원짜리 크림치즈 빼빼로니 피자를 시켰습니다. 마침 사이즈가 딱 한 명 식사하기 좋을 만큼이었는데요. 혼자 와서 뻘쭘하기는 했지만 또 이렇게 다치 자리에 앉아서 만드는 과정을 구경하는 것은 재미가 있네요. 이날 이 피자는 화덕피자도 아니고 도우도 그 자리에서 만든 게 아닌 것 같았지만 웬만한 피자 전문점에서 사먹는 피자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. 술안주로 시킨 7,000원짜리 과일 허니 크림치즈도 정말 맛있었습니다. 안주와 피자를 한 장의 사진에 담으려고 피자 굽는 동안 먼저 만들어져 나온 과일 허니 크림치즈를 그대로 두고 빈속에 또 와인만 한잔 하다보니 동영상을 찍는 손이 달달달 떨릴 정도로 알딸딸했지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. 이렇게 3-3번 장수 흑임소 혼술을 끝내고 아이고 인자 여기도 졸업이네 하고 후련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우찌된 일인지 안 먹어본 술안주가 또 삼삼하게 떠오르는 기라요. 원래 탱자가 첫날 방문했을 때 브리치즈 구이와 라따 라따 브라따 치즈 안주 중에 고민을 하다가 한 번도 안 먹어본 브리치즈를 선택했었는데 아무래도 브라따 치즈 안주를 안 먹어보고 지내면 먼 훗날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 같아서 인자 진짜 마지막이다 싶어서 네 번째 장수 흑임소를 오픈런을 해서 식사 대용으로 16,000원짜리 브라따 치즈 앤 토마토와 술안주로 8,000원짜리 리코타 트러플 허니 딥 크래커를 시켰는데 우와 이 술안주에 들어간 트러플 향이 또 정말 기가 막히게 향기로웠습니다. 탱자가 미슐랭 황제 끼들이 형님 따라서 서울 또는 외국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생트러플을 마구마구 갈아놓은 음식을 먹어봐도 이렇게 향이 진하지는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진한 향이 나는지 궁금했습니다. 자 여기까지 탱자의 장수 흑임소 4번의 혼술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. 장수 돌침대는 별이 5개인데 장수 흑임소는 별이 4개 반을 드리겠습니다. 세월이 지나면 더 좋은 곳이 또 나타날지도 모르니 말입니다. 장수 흑임소가 와인바니까 와인 평가를 해드려야 하는데 아쉽게도 탱자 술을 잘 못 먹다 보니 잔와인만 먹게 되고 잔와인은 선택의 여지도 없고 병을 시켜보려고 하여 한 병 다 먹을 자신이 없고 또 와인키핑은 되지 않다 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메뉴판을 보니 와인 가격도 대체적으로 저렴하고 괜찮은 와인 위주인 것 같으니 겁먹지들 마시고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. 탱자 조만간에 멤버 만들어서 한번 더 방문해 볼 생각인데 또 영상을 한번 더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중간 광고가 나오는 8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본 지가 한참 됐는데 인자 체력이 딸려서 영상을 길게 만들지는 못하겠네요. 이것으로써 경제적인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아이 너무 자수가 니는 밥만 먹고 사나 술집도 과주야 술집도 먹고 살 것 아이가 해서 난생 처음 도전해본 혼술 도전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리와 탱자였습니다.